힐링 충전소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류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들려드립니다. 지금 어디쯤 걷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주에 교토에서 1시간 정도 달려 노도가와라는 소도시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하천 이름이 우리말로 치면은 비우자에 용용자, 내천자 써서 우용천이었어요. 일본어로 하면 우류카와라는 이제 발음이에요. 이 천이 굉장히 수량이 풍부해서 어디에서 오나 했더니 그 홋카이도에 이시카리 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줄기가 이제 네 개로 지류로 이제 나눠지는데 하나는 주베스 강이고 하나는 우류강 그리고 소라치강, 도요이라강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지더라고요. 그중 그 우류가와 그 이 평양 그 저기 이시카라 평야 북부에 펼쳐진 아주 굉장히 그 1급 하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 오류천에는 이제 댐이 두 개가 있는데 1939년에 시작돼서 1943년에 까지 만들어진 이제 2호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2018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오류 1호댐이 이제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마을에는 시골 마을답게 수로도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고 논이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대농이 아니라 아주 자그맣게 거기 이제 뭐가 심겨져 있는데 그 벼라고 생각이 안 되고 예쁜 마치 예쁜 꽃이 필 것만 같은 그런 귀여운 식물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날은 또 비가 약간 촉촉히 왔고 그래서 물가에 비친 농가하고 그 뭐하고 어우러져서 한 폭의 그림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큰 금계국이 보였고요. 개망초도 보이고 뭐 수변에 수국도 많이 심어놨고 생각했던 것보다 하천폭이 좀 넓었어요. 홍제천만 했나? 아주 시골이어서 작을 줄 알았는데 네, 홍제천 정도 그것보다 조금 넓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노란 꽃 창포도 만나고 등심 붓꽃도 만나고 그리고 그 옆에 토실토실하게 매실이 달려있는 거를 보고 너무 굉장히 실한 매실이 이걸로 또 매실 장아찌를 담겠구나 생각도 했어요. 또 뭐 한참 가다 보니 그 청개구리가 그 입 위에서 발딱 노는 장면도 담아오고 또 일본이다 보니 대나무가 종류별로 잘 자라고 있어서 아주 통이 큰 것부터 약간 작은 것까지 색깔도 약간 금색 띠는 것부터 갈색 띠는 거 지금 막 자라서 이제 그 새파란 그 대나무 색깔 또 그리고 껍질이 아직 벗겨지지 않아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뭐 이름 모를 잡초도 사진만 잔뜩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온종일 이곳에 앉아서 이제 식생태를 조사하고 싶었지만 시간상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컸어요. 왜냐면 이번에는 이 그 하천 때문에 간 게 아니었고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갔어서
간 거라서 좀 이 시간에 많이 할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수량도 굉장히 풍부했고 또 홍제천은 아무래도 도심의 하천이다 보니 이게 이제 자연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자연 하천이었고 물도 굉장히 맑고 그런데 맨 처음에 사실은 가서 보니까 물이 그렇게 맑지 않고 약간 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여기 물이 이렇게 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이제 농사를 짓느라고 그 논에 물을 댔다가 빼서 이렇게 탁해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굉장히 맑다고 아 그렇구나 해서 보고 왔습니다. 자, 이 물 얘기, 하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악을 박경의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네, 박기영의 흐르는 강물처럼이었습니다. 그 강가에서
이렇게 노란 민들레가 피어 있는 거를 보고, 아, 요즘 우리 한국에서도 민들레가 굉장히 많이 피어 있잖아요. 집에 와서 책을 딱 보니 민들레에 관련된 책이 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좀 읽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민들레 속은 세계적으로 한 400여 종 분포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10여 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양 민들레가 있고 우리 토종 민들레가 있죠. 그래서 우리 토종 민들레는 민들레, 털 민들레, 흰 민들레, 산 민들레, 좀 민들레 이렇게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와 이렇게 이제 식생이 비슷하잖아요, 일본에서는. 그런데 일본에는 아예 민들레로만 이루어진 꽤 두꺼운 도감이 있을 정도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민들레는 특이하게도 환경에 따라서 그 형태가 많이 변하고요. 같은 종이라도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잎이 민문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뾰족뾰족 그 거치가 많다거나 하는 식으로 환경 변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그 형태적 특징을 단정 짓기가 모호해서 이제 식물학자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근데 이 서양 민들레인지 토종 민들레인지 이거를 식별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총포입니다. 총포는 꽃잎 아래, 꽃 받침과 비슷한 건데요. 총포가 꽃을 향해 위로 올라가 있으면 토종 민들레, 아래로 처져 있으면 서양 민들레. 그러면 이 서양 민들레는, 개수가 지금 토종 민들레에 비해서 굉장히 많죠. 토종 민들레는 이제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고, 뭐, 우리나라의 토종은 진짜 지금은 그 남부 쪽에만 분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우리 사람들이 민들레가 이 서양 민들레 때문에 우리 토종 민들레가 사라지고 있다.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실은 식물은 싸우지 않는다고 해요. 그거는 인간의 시각일 뿐이래요. 서양 민들레가 점점 늘어나고 토종 민들레가 사라지는 그 현상의 중심에는 인간의 욕심이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토종 민들레가 점점 숲 밖으로 밀려나고 개체수가 줄어드는 거는 정확하게 환경 파괴 때문이래요. 우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산을 깎고 땅을 메꾸고 막 공터를 만들죠. 그 공터에서는 서양 민들레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에서 탁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토종 민들레는 이제 있을 곳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서양 민들레가 늘어난다는 거는 환경에 파괴된 면적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자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것을 서양 민들레와 토종 민들레의 싸움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금 여기 이 책의 작가가 이소영 씨예요. 식물의 책이라는 책인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서양 민들레는 대표적인 귀화 식물인데, 보통 귀화 식물은 사람이 돌보지 않아도 우리나라 기후와 토양에 잘 적응해서 살아남은 것이라서 잡초로 여겨지는지 식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또 생태 교란종, 뭐 침입 외래종, 이렇게 이제 공격적이고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식물들이 이 땅에 오게 된건 사실, 어떻게 오게 됐죠? 뭐 사람들 때문에 오게 된 거죠. 외국에서 들어오는 화물이나 컨테이너, 그리고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옷, 신발, 수입한 곡물 같은 곳에 씨앗이 붙어서 우리나라에 도착해 번식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항, 항구, 쓰레기 매립지 등 이런 곳에 귀화식물이 굉장히 많이 분포한다고 합니다. 귀화식물은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겠네요. 여행객도 외국과의 교류도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요. 자, 이 민들레 이야기를 하다 보니 민들레 노래를 하나 듣고 싶네요. 자, 볼빨간 사춘기의 민들레입니다. 네, 볼빨간 사춘기의 민들레였습니다. 보통 집 앞이나 그 길가에 보면은 그 라벤더를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라벤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라벤더 하면은 뭐 우리가 허브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허브는 라틴어로 풀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향이나 약으로 이용하는 식물 보드를 허브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식물 중에서는 고추, 마늘, 참깨, 뭐 커피 이런 것도 전부 향을 이용하기 때문에 모두 허브 식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로즈마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향도 좋아하고 이제 요리에 자주 사용을 하는 편인데 이 라벤다는 뜻이 뭔가 했더니 라바는 라틴어로 씻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 목욕할 때 그 목욕물에 이렇게 섞어서 이 라반데 꽃을 사용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라반데 꽃의 그 가격이 농장 그 노동자의 월급만큼이나 치솟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시대에 목욕 문화가 되게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라벤더의 인기가 점점 높아만 가고 공급은 이에 따르지를 못하고 하니까 그랬다고 해요. 또뭐 영국에서는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이 라벤더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품종은 잉글리시 라벤더라는 게 있어서 이그 여왕 때문에 이 품종이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뭐 최근에는 이게 뭐 피부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 라벤더 오일도 뭐 여러 몇 방울 이렇게 넣어서 목욕을 하거나 아니면 라벤더 잎을 이제 베개에 넣어서 넣어두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한다고 해서 저도 피곤할 때 사실 그 라벤더 그 오일을 살짝 이렇게 바르면 확실히 조금 이렇게 이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분이 좀 편안해지고. 그래서 홋카이도 일본 사람들은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이제 온통 보랏빛으로 그 물들어 사람들이 이렇게 확 몰린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전남 광양에 그 대규모 라벤더 그 재배 단지가 조성이 됐고 이제 꽃이 필 때는 관상용으로 또 이제 개화 시기가 지나면 약이나 음식 재료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제 광양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와블의 보랏빛 향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쁜 듯
여러분, 그 화단에 이렇게 많이 심겨져 있는 회양목 아시죠? 회양목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회양목은 꽃이 어디서 냄새가 나는데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지? 라고 하면은, 꽃이 잘안 보여. 너무 작아가지고. 노란색인데 되게 자세히 보면 앙증맞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나무에 암꽃과 수꽃이 같이 있어서, 약간 밤꽃 냄새도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대체적으로 석회암 지대잖아요. 그런데 이 석회암의 지대에 그 천연 분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의 지표 식물이 되고 있는 게 회양목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은 우리 자생종 회양목보다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렇게 들여와서 정원수로 심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회양목 하면 또그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도림천 그 물길 따라서 우측으로 그 관악산 그쪽에 회양목 군락지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도림천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잎도 얼마나 해요? 아주 작죠. 손톱만 해가지고 그 상록수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항상 푸르러서 그 화단을 이제 가꾸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나무인데, 그리고 또이 나무는 잘라가지고 전정을 하면서 모양을 낼 수가 있잖아요. 이제 보통 토피어리라고 하는데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서 좋고, 너무 다 잘라놔서 사실 이 회양목이 되게 그 키가 작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뭐한 4, 5m까지 커요. 그 도림천 길을 따라서 가서 보시면은 그 이상 큰 회양목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재질이 아주 좀 특이해가지고 옛날부터 좀 귀하게 썼다고 해요. 천천히 자라니까 아무래도 나이테가 이제 좀 균일하고 막 약간 좀 이렇게 단단하고 이제 가공하기가 좀 쉽다고 하는데, 뭐 목관악기나 현악기 줄바지 이런데 이 목재를 사용하기도 했고, 또그 관이나 이제 선비들이 그 낙관 찍을 때 있죠. 이거를 이 나무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쉽게 도장나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수원에 용주사가 있는데 가면은 한 200년쯤 되는 나무가 있어서 직경이 한 20cm나 된다고 합니다. 정조가 이제 다 알고 있는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그 원찰이잖아요. 용주사를 짓기 위해서 기념을 해서 심었다고 하는데, 또이 잎이나 가지, 수피를 잘 말려뒀다가 먹으면은 관절염, 백일의, 치통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효험이 좋다고 합니다. 회양목은 또 양지, 음지, 뭐 건조하거나 공해가 심해도 굉장히 잘 견뎌서 환경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나무라고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자꾸 회양목 이야기를 할까요? 이 회양목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요, 여러분 혹시 그 홍남천 그 아래에 보면은 그 교각이 이제 보이는데, 그 교각 아래에 화단을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빙 둘러서 회양목을 심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그걸 보고, 수변가면 약간 수생식물, 뭐 수질 정화식물 이런 걸 심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회양목을 보고 제가 조금 뜨악 해서 이 회양목을 한번 찾아본 거예요.
회양목에 그 꽃말이 크기와 냉정이라고 하네요. 아, 거기에서 냉정한 공기 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노피아노 냉정한 공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냉정한 공기의 피아노 선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가볼까요? 회양나무를 이렇게 주변에 쭉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단풍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여러분, 단풍나무 전부 다잘 아시죠? 뭐, 단풍나무는 사실 종류가 제일 예쁜 건 사실 복작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복작이 당단풍, 뭐 중국단풍, 그리고 뭐 이렇게 다섯 갈래로 갈라진 것도 있지만 세 갈래로 갈라져 있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단풍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단풍색이 아주 곱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단풍나무는 거기에다가 딱 놨다. 제가 단풍나무를 저희 집 앞에 작은 공터가 있어서, 단풍나무가 이게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에 휙 날아가지고 생각보다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땅에 딱 떨어져서 씨야 그 발화율도 굉장히 높고요. 이게 무슨 나무, 단풍나무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2년 전에 그 씨앗이 발화를 하더니 굉장히 지금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상당히 컸어요, 그 나무가. 그런데 그 교각 밑에 그 단풍나무를 심어 놓으면 이 나무가 상당히 자랄 것이고 그 주변을 뺑 둘러싸서, 회양목을 심었다. 조경에 무슨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하셨겠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좀 수생식물, 저기 그 수질 정화식물을 좀 심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그 홍남교의 교각 밑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행사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까요? 이게 전국 생물 다양성 대회라고는 되어 있는데요. 호랑이와 두루미만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가요? 마음이. 이게 마음이가 수원청개구리예요. 수원청개구리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입니다. 연천 남계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수원청개구리의 국내 최대 규모 서식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6월 17일 2시부터 21시까지 경기도 연천이에요. 경기도 연천인데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하네요. 소요산역에서 셔틀버스 2회 운영한대요. 모집 인원이 300명인데 그 참가비가 1인 1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로 뭘 하냐? 생물 다양성 주제 요약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생물 다양성 체험 대회를 하고요. 논생물, 논뚝식물, 마음이가 사는 논지도 그리기. 둠벙 OX 퀴즈, 간식 부스 운영, 뭐 이런 것들 합니다. 결국 이거의 큰 주제는 뭐냐면, 연천 마음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수원 청개구리가 멸종 위기 생물 1급인데, 이제 이 생물과 논두렁 산책을 하고, 전래놀이를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네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경기도 연천에서 하고 있는 이 행사에 접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6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싸이의 청개구리 노래 한번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 얘기가 안 들려 어려서 그랬을까 하지만 지금도 잘안 들려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너 그러다 뭐 될래 살면서 가장 많이 하고픈 말 내가 알아서 할게 yeah. 그래 나 맞다고 생각해도 누가 해라 하면 안 들어 아니라고 생각해도 누가 맞다 하면 막 우겨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너 걱정돼서 그래 살면서 가장 많이 하고픈 말 제발 네 걱정이나 해 yeah. 그래 나 개구개구개구리가 고래고래고래 소리친다 개구개구리 두 마리가 노래 불러 숨 막힐까 하지만
말랑치만 어쩜 그리 곤란한지 무관심에 상심이 컸던 아이 난 아는지 넌 몰라 네 생각 따윈 whatever 난 내 맘대로 hey 난 돌아 남 시선 따윈 누가 뭐라던 내 방식대로 hey 누구 봐 그대가 누가 잘 되나 봐 부끄러 봐 부러 봐 핫걸 날 좋아 핫걸 그래 난 정개구리 네, 싸이의 청개구리 들어보셨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생태 보전 지역, 그 생태계 경관 보전 지역이라고 이제 탐방을 내일부터 내일 가서 할 건데 사실 여기 가까이에는 그 백사실 계곡이 있고요. 그리고 인왕산 소나무와 기암 괴석이 생태 경관 보전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뉴스가 떴네요. 서울시에서 그 생태계 경관 보전 지역 관리 매뉴얼을 수립해서 연구하겠다라고 해서 올해 이제 한 1년 동안 해서 할 거라고 하는데 이 생태 보전 지역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서 특별히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인위적 훼손이나 오염으로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거주가 대부분 불가능하고 야생 동물 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 이식, 훼손, 고사시키는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한강 밤섬입니다. 한강 밤섬은 거주는 불가능하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은 인근 지역까지 포함하는 친환경 자연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어서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좋죠. 둔촌동에 하나 있고 탄천 방이동 암사동 진관동 고덕동, 청계산, 원터골, 헌인능, 남산, 불암산, 삼육, 불암산의 그 삼육대, 그 다음에 창덕궁 후원, 그리고 봉산, 인왕산. 그 인왕산이 바로, 소나무와 기암 괴석이에요. 그리고 성내천 하류, 관악산, 백사실 계곡. 이렇게 총 17군데를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밀하게 이제 변화하는 것을 관찰해서 이제 학술 용역을 추진해서 그 이제 결과를 이제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우리 홍제천 생활환경 실천단에서 인왕산 가서 거기 도대체 뭐가 있나 이번에 그 인왕산에 산불 났잖아요. 혹시 피해가 입진 않았나 조금 꼼꼼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01의 소나무 듣고 가겠습니다. 많이들 속삭였죠 수도 없이 울렀을 거야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 모든 게 거치기만 했던 그때 미웠을 거야 철없던 내가 나도 미워 이제야 알게 된 것들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바람이 찼네요 그때의 품이 조금 그리워져요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아직 너무나 차가워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당신의 어깨가 왜 작아졌는지 걱정 마요
있어 조금 쉬어도 돼요 내 꿈에 날개를 달아주려 보기엔 당신의 봄 혹독한 눈보라만 그려 나랑 꽃떨던 겨울 I remember everything I remember everything 얼마나 아팠나요 이제 내가 뭐라고 당신을 버려가면서 날 보듬어주었고 모든 걸 줬죠 당신의 눈물을 먹고 절하죠 바람이 찼네요 조금 그리워져요 뜨겁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아직 너무나 차가워요 이제 모여 날 지키느라 멍든 가슴과 그리 더 커 보이던 초라해진 그림자 늘 보채고 떠밀고 달리게 만드는 이런 세상을 버텨낸 당신은 어땠을까 나 이제서야 깨달아 미안해요 나 이제서야 주던 사계절 부르던 소나무 그늘 고맙다는 말조차 너무 미안해 오직 나만 바라보고 사라진 당신의 사랑에 보답할게요 사랑해요 나 이제서야 조금 어른이 되려나 봐요 모든 걸 잃어가면서 날 지켜주려 했던 당신이 보여요 환경의 날 기념 함께 그린 미래에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6월 3일입니다. 6월 3일날 원래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하는데요. 6월 3일날은 환경의 날 부스를 하는데 홍재천 생활환경 실천단에서도 여기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 자 원순환과 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는데요. 폭포마당 앞에서 그 환경 체험 부스 그리고 뭐 환경 보전 그림 공모전 전시회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는 그 폭포마당 앞에서 환경 체험 부스를 하나 얻어 가지고 활동을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기념식도 하고 그 다음에 안산 에코 엔티어링 지구 보물찾기도 하고 서대문 두바퀴 환경센터에서 체험전도 열고 기후환경 골든밴도 올리고 뭐 다양하게 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홍재천 생활환경 실천단도 같이 참여를 하니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그 폭포마당 앞이 많이 북적북적거리겠네요. 네, 홍재천에서 우리 활동한 내용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재천에서 살고 있는 이제 새, 뭐 서울 하천에서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종류들이 사는데요. 이제 까치가 많이 있죠. 외가리도 있고 그리고 백로가 있는데 이제 홍재천에서 가장 또 자주 볼 수 있는 게 또 쇠백로죠.
새백로는 몸 길이는 한 60cm 정도 된다고 해요. 몸이 좀 작고 이 깃이 이렇게 뒤쪽으로 머리 뒤쪽으로 흰색으로 그 두 가닥의 길고 흰 장식깃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리와 다리는 검은색이고 발가락이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노란 장화를 신은 것 같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노란색이 딱 보이니까 쉽게 구별이 될 거예요. 그 여름깃은 1월, 4월 사이에서 이제 털갈이를 하는데 번식기가 되면은 눈 앞쪽이 붉어져요. 그런데 사실 이게 뭐 잘 안 보이니까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날 때 그 노란 발을 보면은 아 이게 새백로구나 라고 알면 되겠죠. 한국에서는 굉장히 흔한 여름새인데 원래는 그 날아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냥 대부분이 텃새가 되어버렸죠. 뭐 중대백로, 황로 뭐 같이 섞여가지고 뭐 행동이나 울음소리 거의 비슷하게 나는데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역시 노란색의 팔가락입니다. 홍제천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또 하나의 조류, 왜갈이죠. 얼마 전에 그 어두운 홍제천에서 그 뭐야 옆에 가로수 불빛 아래에 있는 왜가리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 왜가리가 저번에 한번 물고기 잡아먹는 거 봤는데 어떤 거를 주로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뭐 미꾸라지, 피레미 뭐 이런 거는 당연하고요. 먹성이 엄청 좋아서 뭐든지 다 잘 먹는다고 해요. 통째로 삼켜가지고 그 가시가 많은 것들 예를 들면 강준치라든지 황어 뭐 이런 것도 왜가리한테는 뭐 그냥 한 끼 식사래요. 심지어 참새 비둘기까지도 먹는다고 합니다. 또 뭐 외래 중에 황소개구리, 블루길, 큰잎뱁스, 미국가재 막 이런 외래 생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뭐 왜가리가 아주 뚝딱 해치워서 영양가 높은 아주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하네요. 아, 홍제천의 왜가리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제가 돌아가는 길에도 왜가리를 보면서 갈 수 있겠죠? 힐링 중전소,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류미정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검정 치마의 기다린 만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리 내게 차가운가요? 사랑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였나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랬다면 미안합니다. 그댄 내가 불쌍한가요? 어떻게라도 그대 곁에 남아있고 싶은 게 내 맘이라면 알아줄래요? 그렇다면 대답해줘요. 그대가 숨겨왔던 아픈 상처들 다 내게 옮겨주세요. 지치지 않고 슬퍼할 수 있게.
함께 나를 좀 더 가까이 둬요. 사실 난 지금 기다린 만큼 더 기다릴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 같아.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